잠깐만 이거 그냥 그 이대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일로 와봐.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여러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또 시작하기 앞서 가볍게 상자 까볼까요? 일단은 레어 상자부터 까봅시다. 뿅. 안 나온 거 나오지? 아, 나왔던 콜프스 어투구 나왔고. 나와라 좋은 거. 아, 네스트 박스도 있어요. 에픽 상자 너밖에 없다! 나와라! 아! 지난번 올라프 펭귄으로 800점을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저를 오늘 1000점까지 캐리해줄 친구는 바로 요 박쥐 헬름입니다. 오늘 진짜 800점을 넘어 1000점을 향해 한번 가봅시다. 자, 배트맨 우호! 이 친구를 한번 가봅시다. 이 박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오크를 잡으면 이렇게 오크들이 전부 박쥐로 변합니다. 진짜 이러니까 약간 제가 배트맨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 오늘 이 녀석을 진짜 천점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희귀한 캐릭터예요. 무기가 단검, 수리검, 도끼, 로켓, 즉 네 가지 무기가 전부 다 원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헬멧입니다. 지난번 올라프의 핵눈덩이로 이게 단검의 위력을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수리검 3레벨. 야, 초반부터 페이스 좋고요. 박쥐요! 야, 그 대왕호크는 박쥐가 엄청 커진다.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아, 제가 생각해도 저는 게임 진짜 더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늘어. 그래도 저의 노력으로 천점은 꼭 돌파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검이 역시 보스전에서는 짱이야. 단일 드릴은 최강이라니까. 와, 근데 박쥐 변하는 거 진짜 멋있다. 이 투구수 잡으면 약간 배트맨 가면 쓰고 딱 검은색 마트로 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일단은 수리검과 단검이 레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순간에 방심이 또 이렇게 화를 부릅니다. 제가 오늘 배트맨이 됐다는 마인드로다가 이 오크놈들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담 시스템 나쁜 녀석들, 이 저 휴트맨이 전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도끼로다가 퍽퍽퍽퍽. 와, 박쥐로 만드는 맛이 아주 쏠쏠하네요. 조커는 600점 보스로 합시다. 저는 지금 조커와 1대1 말짱을 뚫어 가는 상황입니다. 헐헐. 아이고! 진짜! 롤롤롤롤롤롤. 선수들아, 이래라 좀! 한 번 더. 잡아버려! 뽕뽕뽕뽕뽕뽕뽕뽕. 나이스. 400점 가까이 왔어요. 와, 이런, 나 진짜 저는 저 폭탄이 너무 싫어요. 천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 400점 보스 왔어요. 네, 조커 녀석을 만나기 전까지 200점 남았습니다.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뚜루뚜뚜! 배트맨 기운 만빵으로 충전해서 잡아봅시다. 단검으로 한 번에 처리해볼게요. 어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타이밍이다. 쟤는 무조건 잡아야 돼. 소환수가 처리해야 돼. 오케이, 나이스. 편안. 오케이. 500점. 우와. 메테오 스톰 나이스. 난리 났어요, 아주. 오케이, 이제 슬슬 500점 보스가 눈앞에 보입니다.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깔끔하게 처리. 500점 보스 도착. 600점을 넘어서 조커를 잡고 천점을 넘으면 고담시티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봐. 야, 여기서 죽는 게 말이 되냐? 아, 보스에서 죽어버렸네? 이제 조커들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부활을 쓴 상황이고요. 이 보스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핫! 스킬이 안 써져, 왜! 아우, 진짜! 이번에는 안 죽고 제발 천점만 넘어보자. 자, 천천히, 400점까지. 이번에는
정말 좋아요. 소환수도 4마리나 있고 무기도 단검 7레벨 정도면 강력하거든요. 로켓 런처, 로켓 런처, 로켓, 로켓, 로켓. 와하! 아하! 와하! 엄마야 정신없어! 자, 400점 보스까지 왔습니다. 처리해볼게요. 보자. 점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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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번에 소환수 진짜 하드캐리 받겠는데? 진짜 600점만 넘으면 돼요. 어차피 그때부터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나이스. 와, 소환수 다섯 마리 진짜 개꿀이다. 너무 쎄. 나이스! 닭도타! 날려버려! 톡톡톡톡톡톡. 저 앞에 있는 애들 다 잡았고, 나이스. 톡톡톡톡톡톡톡톡. 얘는 무조건 소환수가 처리해야 돼요. 허이, 나이스. 자, 박쥐의 10레벨 단검. 와, 전부 다 빨간 수리검 날립니다. 뒤에 든든한 소환수나, 소환수가 다섯 마리나 있다. 친구들을 믿어보자. 와, 단검 크기 보이세요? 이거 핵 눈덩이에 이어서 핵단검이야, 핵단검. 와, 이것도 위험했다. 자, 600점 머지않았습니다.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600점. 초코와 다시 한번 붙어볼 수 있겠어요. Why? So serious. 오케이, 소환수 한번 딜 해주고. 잠깐만, 이거 그냥 이대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일로 와봐! 응,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아이, 불만 있으면 네가 오시든가. 아, 이거 소환수로 잡으면 개꿀이겠군요. 준비. 가자! 오, 이거 막타였네? 자, 천점 눈에 보인다.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 드디어 저도 천점 클럽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쏴버렸. 정말 이번 판은 소환수 캐리 인정합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소환수가 알아서 다 진짜 떠먹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800점 최고 기록 돌파입니다. 여기서 소환수로 그냥 맛있게 양념을 촥촥 발라준 다음에 요 단검으로다가 그대로 돌진 때리면 되거든요. 자, 양념 이 정도는 충분히 쳤고 달립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깔끔하게 처리. 900점이 보인다.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1000점이 눈앞까지 왔습니다. 자, 850점. 150점만 넘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천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자, 제발. 빠바바방방방방. 아, 너무 세다. 이거 싸워야 돼요. 진짜. 900점에 죽어서 다행이야. 아, 이거 떨어지는 착지 위치가 애매했어가지고 싸워야 됐어요. 거의 다 왔다. 자, 침착 천천히 절대 마음 급하게 가지 말자. 우리 듬직한 소환수들 있잖아? 잡아주겠니? 빠바바방. 와, 거의 뭐 스킬 파티구만. 알아서 다 잡아줘요. 정말 다 왔어요. 무기도 전부 다 말렙이야. 도끼 빼고 다 말렙이에요. 팡팡팡팡팡팡팡. 자, 10점 남았다! 아, 보스다. 나왔다. 일단은, 근데, 1000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점 입성! 예! 아, 네 자리라뇨. 점수가. 제가 점수를 네 자리를 보게 될 줄이야.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근성의 승리예요. 아, 이 보스 놈까지 깔끔하게 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잠깐. 따따따따따따따따 한 번 더 한 번 더 빠. 오케이. 하, 보스까지 잡았다. 아, 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여러분들, 천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천점이라는 점은 거의 진짜 슈퍼 천상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점수였어요.
자 이제 진짜 편안하게 즐기면서 합시다. 어차피 이제 패턴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하면 돼요. 확실히 소환수가 무조건 사기야. 최소한 3마리 정도는 있어야지 천정까지 좀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타타타. 야 몇 점까지 갈 거야? 도대체 몇 점까지 갈 생각이야? 팡팡팡팡. 와 무기도 올 만렙인다. 올 만렙. 이로써 배트맨 헬멧이 고단치티를 구하고 쪼커 녀석을 그냥 개 박살내는데 성공했어요. 편안합니다 아주. 파라라라랄랄라. 여기서 한번 더 직진 돌격해줘버려. 와우 1200점 1400점까지 자 빠바바바바바 빠라바라바바바 펑펑펑펑 어택빵 땅땅땅땅땅땅땅 따라당당당 1400점.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솔직히 2000점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최고 점수 1404점을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천정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Yeah!